이은기 씨, 베일 듯한 콧날, 단풍을 먹으면 입술, 아. 뭐 숨 맞을 만큼 아름답다,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네, 상당히 지금 이제 제가 그 세월의 그 풍파를 못 이기고 많이 지금 얼굴이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.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. 어, 제가 네. 너무 크게 웃었죠? 크게 웃으셨어요. 아니, 다들 웃으실 줄 알았는데. 웃는데 바람도 막 불고 그러는데. 저도 막. 화도 쓰고 막. 코 풀고 와요. 아, 제가 비염이 있어가지고요. 아니, 저기. 네네네. 네, 뭐, 원작 팬들이 많아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또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부담이 사실 되긴 되는데, 미흡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연기력으로 네, 채워갈 수 있지 않을까. 한편 사주 속 남장 여자 하지원 씨부터 닥치라고 전화 걸어라고 수지 씨 그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. 그리고 화정의 이현희 씨 그리고 밤선비를 통해서 이유비 씨가 그 계보를 잇는다고요. 남장 한 제 모습 보고 앞으로도 계속 쭉 해야 되나. 이수혁 씨 또 공격 들어오네요. 아니 아무리 봐도 이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. 통달 대리 커플 묘하게 잘 어울려요. 처음이지만 우리 같은 멤버이신 윤호윤호 씨가 목포 좀 휘날려 보셨잖아요. 예, 예. 뭐 뭐라고 조언 좀 안 해주셨던가요? 여름에 촬영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더위를 좀 조심해야 될 거다. 몸보신을 특별히 많이 신경 써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. 예. 몸보신뿐만 아니라 몸관리도 제대로 하신 선민 씨. 첫 등장부터 옷걸음 프로에 치면서 문 여성들 잠 못 이루겠죠. 사실 요즘에는 이제 노출신이 없어서 좀 술을 자주 마셔가지고 좀 없어졌는데 2주 전만 해도 사실 무시무시했거든요, 저도. 예. 이걸 참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고 참. 아니 그거 뭐 보여드리면 되죠 뭐. 와 듣던대로네요. 무시무시합니다. 아우. 거기에 이수혁 씨까지 복근 공개. 그렇다면 좋다. 다음 주인공은? 우리 이준기 씨는 지금 계시나요? 예? 계시나요? 저는 왜 그게 나왔고 그러죠? 아니 너무 딱 이렇게 하시길래. 그러니까 저번 몸은 젊을 때 이렇게. 아 젊을 때. 이수혁 씨, 장윤 씨. 지금 우리 드라마를 해서 정말 헌신적으로. 그 빨래판 복근이잖아요. 저는 빨래할 때 쓰는 게 섬유 유연제 같은 이제 유연한 배로 갖고 저는 뭐 다행이네요. 좋은 연기로 보답하겠습니다. 좋은 연기로 보답하기 위해 고생이 많은 이준기 씨. 힘든 촬영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십니다. 창훈도 그냥 안 여세요. 이렇게 웃자. 아,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예요. 손이 많으세요. 춤도 추고요. 촬영장에서 춤을 추시나요? 한번 볼까요? 어, 좋은 거 같이 봐야죠. 네, 원래 이게 약간 부드럽게 합니다. 어머! 니글. 흥 있어. 섬유유연제 같은 남자 이준기 씨. 어, 유연합니다, 유연해요. 너희들은 나의 꼭 수고하시다. 케어 좀 해주세요. 역시 괜히 갖춘 기가 아니죠? 진짜 멋있습니다. 최고예요.